아니, 아우. 와, 진짜. 아니, 왜 이를 키워? 당신이 내 일에 왜 나서냐고. 아무리 우리가 형식적인 부부여도 그렇지, 어? 와이프 머리채 잡히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럼? 아, 왜 웃어? 뭐, 암튼, 고마워. 아, 근데 당신 태경이랑 그러는 거 나 처음 봤어. 태경이고 뭐고 그냥 확 다 엎어버릴 뻔했어. 아니, 당신 머리가 이게 뭐야? 아, 됐어. 내가 할게. 아, 그리고 어제 일은 오해야. 나 연상훈이랑 진짜 아무 일도 없어. 못 믿는 거야? 아니야. 믿지? 우리 와이프 절대로 믿지. 아, 누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 윤두 씨 다친 데 없어요? 아, 진짜도 괜찮고요? 아, 난 괜찮으니까 진정해요. 아, 근데 병원 가면 차 원장님 얼굴 봐야 되잖아요. 아, 지금 그게 문제예요? 윤두 씨가 머리채를 잡혔는데? 아, 유난 좀 그만 떨어요. 진짜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고 차원에서 그런 거니까. 아, 윤두 씨가 엄마 보디가드야 뭐예요? 할 수 있다면 그거라도 해드려야죠. 그동안 어머님 속이면서 나 많이 힘들었어요. 지은 죄를 다 씻을 순 없겠지만 있는 동안은 어머니께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안 돼요. 네? 엄마 말고 나. 오직 나한테만 최선을 다하라고요. 아, 진짜. 아팠죠. 괜찮아요. 수아, 너 왜 그래? 아니, 웃기잖아. 가진 우한에 다 떨던 아가씨가 머리채 잡고 싸우는 게. 시끄럽다. 별채 물건 그거 아주 깡패다. 어디 손이 사람 머리채를 잡어? 애미, 너는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 네 며느리가 지명이한테 안갚음을 해줘서. 네, 속이 아주 시원합니다, 어머니. 뭐야? 왜 놀라세요? 평생 이 대답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제가 천명이, 지명이, 유명이를 제 친자식으로 생각한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어머니 절대로 안 믿으셨잖아요. 어머니 몰래 못 살게 굴고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진짜로 속이 시원하다 한 거야?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가슴이 메어집니다. 제가 얼마나 못났으면 애들을 저렇게 싸우게 만들었나 싶어서요.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어머니. 아니, 아휴, 저. 내가 감히 어머님 앞에서. 아, 근데 속은 시원하다. 아빠, 언니랑 세연이 싸운 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래? 아니야. 근데 넌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니? 나 오늘 첫 계약 진행하거든. 첫 계약? 응, 내 힘으로 이뤄낸 첫 계약. 돈도 돈인데 생각보다 일이 재밌어. 역시 난 도파민 중독인가 봐. 재미없으면 억만금을 준대도 싫어. 그건 네가 월급 안 받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먹고 살 걱정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 나의 실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 실장. 지금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따 회사에서 봐. 어, 웅큼하고 소름 끼쳐. 무슨 소리야? 이건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장 실장 언니 오빠 포기 못했대. 누구? 태경이? 아니, 태경이한테 애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포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은큼하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야.
억지로 싸운 척 하느라 고생했다. 형도 내 멱살까지 잡느라 수고했어. 말할 기운 없어. 이따 보양식이나 먹자. 그래, 내가 살게. 오셨어요? 왜들 저렇게 힘이 없으셔? 왜 들어와? 그러니까 둘이 화해는 어떻게 시킬지 얘기는 해봐야지. 화해? 네가 언제부터 그런 걸 신경 썼냐? 가만 놔두면 또 싸울까 봐. 연두 씨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서. 야, 아주 열분하셨네. 내일 요가 클래스 끌고 와. 우연히 만난 척해서 어떻게든 해보자. 알았어. 형도 그 누나 성깔 좀 잠재워서 와. 누나한테 성깔이 뭐냐? 너나 네 와이프 성질 좀... 됐다. 이러다 우리 또 싸우겠다. 어? 수경아! 어? 유명 언니! 나 계약했다. 벌써? 수경이 어린이집 등교 전에 계약하고 싶다고 하셔서. 아, 네. 안녕하세요, 수경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공유명 씨. 수겸이 담당자는 공유명 씨니까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려야죠. 수겸아, 가자. 유명 언니를 수겸이 집에 초대합니다. 분명히 말해. 당신이 애 아빠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확실해? 확실해. 우연도 입으로 직접 들었어. 방법이 있을 거야. 태경을 뺏을 수 있는 딴 방법이. 나오셨습니까, 회장님? 정 실장, 잠깐 들어오지. 나한테 뭐 할 말 없나? 정 실장. 죄송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서요. 혹시 출처가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장님? 그건 내가 말해줄 수 없지. 내가 장 실장을 계속 믿어도 되는지 아닌지 확실해지기 전까진 말이야. 제가 완벽한 인간은 아니라서 100% 믿어달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적어도 이런 투서를 받을 만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투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한 번 드신 의심이 저절로 사라질 일은 없으실 테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지. 지금이라도 나한테 털어놓고 싶은 거 없나? 미리 말해둘 건 없어? 없습니다. 알았어. 다시는 나한테 불필요한 의심 살 일 없게 행동 조심해. 주변 단속도 잘하고.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죠? 회장님과 약속이 있는데 전달이 안 됐나 보네요. 회장님께서는 오전에 약속이 없으십니다. 그래요? 나가시죠. 일단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하 씨 먼저 오셨네.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아, 네. 회장님 기다리십니다. 들어가시죠. 장 실장 차 좀. 제가 차를 좀 가리는 편입니다.
잘 부탁해요. 어떻게 제 취향을 딱 맞추셨네요. 유능하시다고 들었는데 풍문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과분한 칭찬 감사합니다.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일을 맡아주기로 했다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평소에 관심 있던 일 맡겨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이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도 궁금하고요.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다니 다행입니다. 미국 쪽 주주들 성향 분석 자료를 벌써 만들어 왔어요. 제가 체크해봤는데 분석이 상당히 정교하고 예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 결국 이 건이 적대적 M&A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영진은 웃는 얼굴 뒤에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조건들을 타진하고 있을 겁니다. 실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아, 괜찮아. 아유 키도 크고 잘생기시고 아주 그냥. 자 다들 정식으로 인사들 하지. 미국 회사 인수합병 도와주실 김준하 씨. 비서실장 장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직원이든 숙소든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공해드려. 네. 저희 직원들 시켜 잘 처리하게 하겠습니다. 왜요? 장 실장님이 직접 해주기 싫으세요? 아, 그럴 리가요. 방금 회장님 말씀 못 들었어? 어? 귀하게 모신 분이니까 아랫사람들 말고 장 실장이 직접 움직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 실장님.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저도 가보겠습니다. 그래. 잘 대응해드려. 대형 영입 인사했다고 소문 돌던 저 사람이었나 봐. 노트북 방송도 봐봤는데 실물이 훨씬 넘네. 멋있어. 장세진입니다. 많이 놀랐지? 나와. 청소만 사줄게. 네, 이상 2023 SS 시즌 런칭 파티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명화가 컨셉과 타겟팅 좋네요. 참, 인플루언서 초대 리스트 다시 업데이트 해주세요. 팔로워 10만 명 이상 기준으로. 네, 파티에 초대할 정진님도 영업팀에서 리스트업 하겠습니다. 성모님, 좀 쉬었다 하시죠. 곧 커피도 올 것 같은데. 그래요. 왔네요, 왔어. 상무님 아메리카노 샷 추가했죠? 네. 오늘은 커피가 별로 안 땡기네. 어쩐 일이세요? 원래 단번에 들이키시면서. 어? 이 레모네이드 이거 너무 쉬워서 못 먹겠다 이거. 상무님, 저 오늘 갑자기 커피가 땡기는데 저랑 바꿔주세요. 오라면 오고. 말 잘 됐네. 도도한 장세진은 도대체 어디 갔지? 우리 회사를 왜 하기로 한 거야? 설마 나에 대한 복수야? 나 너한테 관심 없다니까. 관심 없는 여자한테 아까운 에너지 들어가면서 복수 같은 걸 왜 하냐? 거짓말하지 마. 너잖아. 나라니? 뭐가? 장세진을 믿지 마시오. 널 믿지 말라고? 나 어차피 너 안 믿는데? 회장님한테 투서한 건 너 아니야? 누가 회장한테 장세진을 믿지 말라고 투서했어? 너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구나.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되길 바라는 건데
어차피 너도 오연두 만나다가 나랑 바람핀 거잖아. 그래도 나는 김준하를 믿지 마라. 이런 웃기는 메시지는 안 받아. 넌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그 단계 나오냐? 정말 너 아니야? 나 같으면 그런 촌스러운 문구 말고 내 차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겠지. 그럼 나 왜 불렀어? 궁금한 게 생겨서? 뭐? 오연두 아이 말이야. 넌 뭘 보고 내가 오연두 애 아빠라고 생각했어? 네 성격에 근거 없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태경이가 나한테 쇼윈도 부부로 살자고 했었어. 그런데? 태경이 알 가졌다면서 내 결혼식 망친 오연두도 3개월 뒤면 태경이랑 끝이라는 거야. 뱃속 아이 아빠가 진짜 태경이라면 3개월 뒤에 끝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걔네도 쇼윈도일지 모른다? 내 아이를 데리고? 뭐하러? 나와의 결혼을 피하려고. 그건 공태경 얘기지. 오윤두는 왜? 그것까진 나도 모르겠어. 이거 가면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네. 뭐가 흥미진진해? 네가 애 아빠도 아닌데. 혹시 모르잖아. 궁금한 건 못 참아서 말이야. 아 맞다. 인생 참 아이러니해. 내가 버린 오연두는 행복해 보이고 날 버린 넌 불행하고. 너라도 불행해줘서 고맙다. 갈게. 하시면 법적 절차 밟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곧 돈 마련해 드릴게요. 방 구할 때까지만 선처 부탁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긴 방금 돈에 손 대려고 했잖아요. 아, 아니요 사장님, 그냥 몇 장이나 되나 싶어서. 잠깐 나랑 얘기 좀 해요. 아 정말 너무하세요. 아니라는데 의심부터 하시고. 선우희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 알바생이 음식 판 돈에 손을 대다니 말이 됩니까? 앞으로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아이고 너 왜 큰 소리를 내고 그래. 아, 누나 가만히 있어.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 따라 나가요. 쟤 저러다가 사람 잡는 거 아니야? 진짜 내가 잘못 봤나? 오빠, 나 진짜 아니야. 돈에서는 안 됐어. 알아. 뭐? 아 우리 누나 보통 성격 아니라서 데리고 나온 거야. 아까 소리 질러서 미안해. 많이 놀랐지? 오빠. 왜? 가슴이 막 벌렁거려? 내가 가서 청심환 사올까? 솔직히 나 잠깐 나쁜 생각했어. 그 돈 욕심났거든. 괜찮아. 생각만 했잖아. 나쁜 생각은 다 해. 나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진짜 나쁜 거지. 오빠 정말 나쁜 사람이다. 뭐? 자꾸 오빠한테 기대게 하잖아. 나랑 사귀자, 희야. 뭐? 내가 기대게 해줄게. 얼마든지 기대게 해줄게.
언제 저것들이. 왜요, 태경 씨? 그 몸은 괜찮아요? 저 혹시 누나한테 또 연락 온 거 아니죠? 아니에요. 몸에도 별 이상 없어요. 다행이에요. 내일 아침에 우리 커플 요가 가요. 내가 예약해 둘게요. 네, 알았어요. 나 바쁘니까 끊을게요. 할머니, 저 연두예요. 들어오지 마! 난 낮잠 잘 거야! 낮잠 오래 주무시면 안 돼요. 저 들어갈게요. 응? 저... 연두가 어머니 방에 무슨 일이지? 설마 또 혼내시나?